무화과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다 보니 친환경 농법을 통해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때문에 무화과에 공급하는 모든 것을 자연의 재료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네, 맞네. 무화과를 왜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산된 양의 한 5% 정도는 효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화과를 넣고 설탕 한 4% 정도 넣어서 1년 동안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국물을 갖다가 무화과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럼 무화과가 엄청 커지고 맛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 천연 영양제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무화과 발효액 외에도 활성수나 미생물 발효액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뭔데 냄새가 어마무시한데요? 아, 이거 엄청 구수하잖아요. 젓갈입니다. 젓갈. 생선 젓갈. 젓갈이라고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질소질 비료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에 유기농으로 키우려면 무화과 질소질 비료 대신 젓갈, 국물을 발효시켜서 주는 거죠. 이게 무화과한테 좋은 거예요? 아이, 그럼요. 무화과 엄청 잘 자라요. 쑥쑥. 건강한 무화과를 키우기 위해 해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200%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모든 노하우들은 끊임없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직접 체득한 것들이다.